미리 준비한 두 분의 영상을 보고 하도록 할 건데요. 잠시만요.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갑자기 부엉해졌어. 우와, 우와, 우와. 근데 엄청 안 부었어요. 아니다. 자,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저 시작한다고 다시. 이번에는 뿌지 언니의 보셨나요 시간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미리 준비한 두 분의 영상을 보고 하도록 할 건데요. 잠시만요.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갑자기 부엉해졌어. 갑자기 너무 체계적인 거야. 군대인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이게 더 재밌는데? 대표님 얼굴 너무 빨개졌어. 너무 좋아. 네, 실제 사연 영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미리 준비한 두 분의 사례를 보고 선생님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빛나 양입니다. 직업은 동영상 크리에이터고요. 광대 쪽 수술 여러 번 실패 후 광대 지방 흡입을 희망하시는 분입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하고 있는 유빛나라고 합니다. 얼굴이 되게 빵빵하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콤플렉스도 심하시죠? 제가 옛날에 엘란세라고 못 녹이는 필러가 있었는데 그거를 되게 과하게 2.5, 2.5씩 맞아서 50cc를 맞았는데 원장님께 너무 과하다, 조금만 넣어라 했는데 제가 가해도 되니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살만 찌면 이렇게 부어오르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얼굴에 뭐 넣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걸 5년 전에 맞았거든요. 2년 동안에 몸무게를 48kg 유지해서 48kg면 이게 딱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살만 찌면 올라와요. 이거 녹이려고 긁어내는 수술에 주사, 안면용각 주사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까지 든 것 같아요. 근데도 더 안 좋아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꾸 이걸 지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너무 힘들었고. 진짜 연기가 없었는데. 우와, 우와. 없었어. 없었어. 이걸 찍었어. 우와. 갑자기 멀티는 멀티. 아니. 와. 야, 이런. 근데 엄청 안 부었어요. 오, 너무 신기해. 와, 대박이다. 우와, 진짜 신기해. 지금이라도 만나서. 오, 너무 신기해. 완전 다른 분 같아요. 얼굴이 완전 주먹만이 있는데요?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솔직히. 윤곽 수술하고 처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곽 수술을 하다 보면 이 주변이 많이 붓고 염증이 생기면서 바탕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바탕질이 안 좋아지면 미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가 잘 부어. 그럼 광대 지방 흡입 후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안면부 여기 팔자주름 위쪽에 있는 이 지방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잘 처지는 부위예요. 아. 그래서 처짐에 의한 건지 아니면 관 지방에 의한 건지에 대한 먼저 진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쪽 주변이 어떤 얼굴의 중심부잖아요. 여기 있는 지방을 너무 많이 뽑게 되면 주름이 생긴다든지 얼굴이 너무 편편해져서 오히려 미용적으로 별로 안 예쁜 경우도 많아요. 밋밋해진다든가 입체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볼륨이 있으면 두 형태잖아요. 네. 두 형태는 얼굴이 작아 보여. 근데 편편해지면 같은 면적인데 원이 되잖아. 그러면 커 보여. 우리 눈이라는 게 아웃포커싱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구가 원보다는 작아 보이거든요. 너무 편편하게 했어도 안 돼요. 그리고 이쪽 주변에 여러 가지 뭐 혈관이나 주요 혈관이나 신경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방층을 타겟팅해서 그 지방만 뽑아내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자는 강수정 양이신데요. 직업은 백화점 직원이시고 어릴 때부터 콤플렉스인 젖살로 인한 두툼한 턱살을 제거할 이중턱 제거를 희망하시는 분입니다. 우선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강수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고등학생 때 알바를 하는데 친구랑 저랑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멀리서 같이 일하는 오빠가 오더니 저 멀리서 네 얼굴만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고. 그때부터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도 얼굴살은 안 빠져가지고 옛날에는 더 빵빵했거든요. 아, 응.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젖살 빠질 건데 뭐하러 하냐, 그리고 다이어트를 차라리 해라 그러는데 안 빠져가지고. 이게 다음 날이죠? 우와, 여기 뼈가 보여요. 신기해. 뼈가 보여. 소라님 진짜 놀란 것 같아.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하지 그냥. 지금 솔직히 이거 봐요. 여기가 방송 생겼어. 때문이, 방송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루래. 하루. 저 오늘 뭐 시간 있는데 방송 나와도 되나요? 와, 대박이다. 그 되게 이제 순수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안 좋을 수가 없어. 이런 분들 수술하면 저도 굉장히 뿌듯해요. 아, 나도 야, 내가 진짜 무슨 은은님인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결과가 저도 되게 만족스러워요. 대박이다. 얼굴이 주먹만 해졌어요. 아니, 이렇게 빼니까 코도 좀 더 오똑해진 것 같고요. 맞아. 되게 약간 입체적으로 변했다 해야 되나? 맞아, 맞아. 얼굴 여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눈, 코, 입이 작아 보여. 맞아. 근데 얼굴 여백이 줄어들면 우리 시선이 눈, 코, 입으로 포커싱 되잖아요. 그럼 눈, 코, 입도 더 커 보이고 맞아. 사람이 또렷해 보이세요. 보통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으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 컴플렉스를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예쁜 부분보다 맞아. 별로 안 예쁜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얼굴이 큰 사람들이 얼굴이 작아지잖아요. 얼굴 큰 느낌보다는 눈, 코, 입으로 사람의 눈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바지 하는데 작게 해달라는 사람. 저 그거 이거. 자연스럽게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되고요. 티도 조금 나는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거죠. 바지 하는데 최대한 많이. 맞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아. 맞아요. 몇 도로 맞춰주시고요. 어려워. 그래도 맞아. 그냥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러면. 근데 이번 코너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가 너무 유명한 거는 알고 인증이 됐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장님의 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경력!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원장님의 철학. 철학! 이런 거. 왜냐면 내가 믿고 내 얼굴을 맡겨도 되는지 약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혹시 거쳐간 환자를 대략? 한 10만 명? 10만 명. 그 엄청 많이 보셨겠다. 그건 삭제. 우와. 그건 삭제. 뭐 그분들이 다 수술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꽤 오시니까 그런 분들을 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 정도 오셨죠. 원장님에게 있어서 미의 기준은 혹시 어떤 거죠? 미의 기준? 네. 소라 씨는 어때요? 갑자기요? 저는 조화가 잘 되는 얼굴? 딱 봐도 되게 예쁘게 조화로운 얼굴이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눈이 예쁘고 코가 예쁘고 입이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눈, 코, 입이 예쁜 외모보다 그냥 전반적인 느낌이 좋은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을 맞아. 위한 성형을 많이 해요. 눈, 코를 위한 성형 말고 이미지 성형, 인상 성형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눈, 코에 맞는 조화로운 얼굴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병원의 어떤 수술의 가장 큰 목적이고 얼굴 라인이 예뻐지게 되면 표정 자체가 좋아지게 맞아. 네. 맞아요. 얼굴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그러면 잘 웃게 되고 맞아. 잘 웃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생기고 지방 흡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굴 습관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굴에 근육을 잘 쓰는 습관,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얼굴에 있는 어떤 그 미소 근육을 잘 못 쓰게 되면 처지거든요. 그 근육을 잘 써야지만이 잘 안 처지고 얼굴도 작아지고 얼굴도 좀 환해지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소라의 필라테스 만족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한 것 같은데 오늘 소라의 필라테스 1대 원장님은 이하영 원장님이셨습니다. 소라의 필라테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오늘 진짜 이하영 원장님 너무 예약하고 싶어요. 예약을 하고 싶어? 네. 근데 그거보다도 구독자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질문 얻으셨나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래도 이제 궁금하신 거를 많이 말씀해 주시면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의 필라테스 1편을 끝냈고요. 이제 다음화에 다시 뵙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